예, 리더십은 어느 정도 좀 타고난 거고 저는 캐릭터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코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꾸준히 건드리면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가자마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가 뭐 개선을 하고 뭐 하고 그건 안 해봐서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굳이 리더십 막 저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런 건 이력서에 적혀 있잖아요. 네. 저는 시킨 일만 합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인재라고 하던데 일단 뭘 찾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본인의 독창적인 리더십 없이 세계적인 리더들을 흉내내는 저희 부장님.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팀원들.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후배들이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도 큰 목소리와 강압적인 말투를 써야 할까요? 30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만 1년 3개월 일했는데요. 1년 3개월 차엔 다 이런 건지 저만 이런 건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시킨 일만 합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인재라고 하던데 일단 뭘 찾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뭘 찾아서 하려고 해도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결국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동기들은 다른 부서에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길은 없고 나만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만 들고 오늘도 시킨 일만 했는데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지만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제 연차에 어떻게 일하는 게 정답일까요? 네, 이분께서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자신의 일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찾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포인트가 뭐냐면 만 1년 3개월 일하신 분입니다. 거의 이제 갓 신입사원 티를 벗어낸 그런 분인데 세 분의 경험상으로는 이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저도 시키는 거 했어요. 시키는 거 했던 거 같아요. 후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 후회라기보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텀을 돌고 나니까 뭔가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아. 빨리 좀 더 연차가 차면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을 잘하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조금씩은 찾아가는데 이분도 고민하시는 게 어쨌든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잘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년 3개월이면 이제 당연히 시키는 일 당연히 하죠. 당연한 거군요. 네,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시키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시키는 일을 잘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고서도 더 잘 써볼까. 이제 저는 이제 좀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제 사수가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컨설턴트, HR 컨설턴트 출신의 선배님이 계셨고 한 분은 이제 운영 전문가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하시는 그 컨설턴트 분한테는 보고서를 쓰는 법을 배웠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시는 그 전문가 분에게는 이제 구성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배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할 때도 저는 선배들을 빨리 따라가고 싶었어요. 되게 선배들만큼 되게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되게 능숙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도 되게 그 선배가 만든 것처럼 되게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되게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킨 일만 잘해서 충분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1년 3개월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친구의 고민은 그냥 시킨 일을 받아서 시킨 만큼만 하기 때문에 네. 고민이 되는 거고 시킨 일을 잘하면 그 다음 넥스트 이제 기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다른 일이 와요. 그래서 다른 일을 더 하게 되지 않았었나. 그 시킨 일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100%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그것도 좋겠네요. 네네네. 1년 3개월 차에는 사실 시킨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년 3개월 때 저는 뭐 했냐면 선배 강사들이 강의를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했었어요. 교재 만드는 거, 편집하는 거 보내고 받고 뭐 파본 오타 검수하고 명찰 만들고 그다음에 현수막, 엑스 배너 이런 거
디자인하고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일이 너무 루틴하고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는 자꾸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 기간을 꼭 강사들이 일주일 열흘씩 여유를 갖고 강의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3일이나 5일 안에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시안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고민해서 그 남는 시간에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는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제안서를 보면서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볼까? 내가 만약에 선배들이 일하게 된다면 난 여기서 무슨 단어를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머리를 굴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이외에 다른 일들을 조금씩 주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배들이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가면 선배들이 중간중간 또 한 번씩 코멘트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찾으면서 스스로 일에 이게 시키는 일만 딱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시키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더 다른 애드밸류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또 다른 직장 생활의 재미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세 분의 의견이 모이는 게 일단 1년 3개월 차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중간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노답 고민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민이 도착을 해버렸네요. 자랑하는 거죠.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다른 것들, 선배를 따라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해보라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파트장님께서 또 뭐 어떤 방법론적으로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똑같이 생각했던 게요. 저도 비슷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했을 때 2시간 걸리던 거 1시간 만에 줄여보기. 혼자 막 미션 세웠었어요. 1시간 만에 제 시간 줄여보기. 왜냐하면 능숙해졌거나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이거 내가 가져갔을 때 선배의 예상 질문 한번 뽑아서 넥스트 답 줄 거 생각해보기. 요거 한번 생각해봤었거든요. 내가 이거 가져가면 나한테 뭐라고 피드백을 주고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뭘 물어볼까? 요 고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카더라 썰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한 직원을 뽑아서 시킨 일이 모든 전사업부의 복사 일만 하는 일을 시킨 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되게 무료하게 나는 복사만으로 회사에 입사했나? 라고 했을 때 그 외에 있는 다른 선배가 네가 하는 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부서에서 어떤 문서가 생기고 무슨 컨텐츠를 담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는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돌아가는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가이드를 줬었고 그걸 보면서 본인이 계속 연구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자리에 오퍼해서 그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막 사례로 나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를 해놓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막 뭘 더 하려고 더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나를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을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첫 번째 고민이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고민이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다음에는 이제 제발 일이 없어졌으면 고민하기 시작할 시기가 올까요? 네. 과연 좀 즐겼으면 과연 어떤 네. 사연일지 자 방주영 파트장님 읽어주시죠. 네, 8년차 직장인입니다. 각종 리더 코스프레라는 부장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부장님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5월이었는데도 회색 폴라티를 입고 부장님들이 잘 안 쓰는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회의 때 말없이 묵묵히 팀원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때 한참 스티브 잡스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잡스를 따라한 거죠. 그 뒤 부장님은 활색초처럼 분기마다 팀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분기엔 세종대왕이었다가 어떤 분기엔 히딩크, 이순신, 이재용,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워렌 버핏. 어떤 날은 저희를 강아지 대하듯 우쭈쭈 하다가 훈련시키는 듯 엄하게 다그쳐서 이번에 따라하는 리더는 대체 뭘까 했는데 개통령님의 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 같았던 걸까요? 이렇게 분기마다 리더십을 바꾸니 저희들은 죽겠습니다.
장단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좀 적응되려고 하면 바뀌고 또 적응하려고 하면 바뀌고 이제는 책상 위에 얹어놓은 책을 저희가 직접 사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상이라도 해볼 수 있게요. 본인의 독창적인 리더십 없이 세계적인 리더들을 흉내내는 저희 부장님,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팀원들,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첫 번째 사연이 너무 쉽다 싶었더니 두 번째 사연의 난이도가 정말 최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 이거는 농담이겠죠? 아이고,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 그 리더들의 책을 찾아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뭐 오프라 윈프리 코스프레를 해봐야겠다. 근데 이런 분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분인 것 같고. 네. 네. 보셨어요, 이런 분들? 보신 저는 현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아, 이게 진짜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 바뀌신답니다. 매주였나요? 매달이었나요? 분기마다 리더십을 바꾸신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리더십을 바꾸시는 걸 이제 패턴을 파악했다라면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뭐 무슨 책을 읽어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막 리더십한테 박지성이 한번 내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 하면은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처럼 한번 일해보는 거고. 히딩크 코스프레를 하실 때는 갑자기 안기면 돼. 뭐 그런 식으로 해본다. 와, 뛰어가서. 체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죠. 이번 컨셉, 이번 분기 컨셉 이겁니까? 하면서 맞춰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아, 오히려 네. 이분이 약간 재밌게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렇게 들려서 뭔가 이게 못 받아들이면 되게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게 받아줄 수 있는 팀원이 있다라면은 그 팀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재미로 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겠죠. 네네네네. 서로 코스프레를 해주면서 장단을 그렇죠. 맞춰주면서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잘 맞았던 게 개콘을 매주 봅니다. 그 월요일마다 성대모사. 그렇죠. 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부터 우와. 우리 팀장한테 어떤 개그 칠까 이런 고민하고 출근했거든요. 제가 그럼 팀장이 제가 그 개그를 치면은 그 개그를 받아주면서 그날 하루가 시작돼요. 월요일 하루가. 그럼 팀의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확실하게. 아, 그래요? 네, 그 개그가 분기마다 바뀌죠. 아, 개그 콘서트의 그 그렇죠. 인기 프로가 바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저는 나는 것 같고. 가장 반응 좋았던 코너는 뭐가 있었나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와이파이 이런 거 있었고. 아, 배우시네. 사연 직접 읽어보셨는데 어떤 네. 생각을 하셨나요? 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좀 비슷한 팀장님이 한 분 계세요. 완전 네. 레벨은 완전 낮아요. 어떤 근데 그분이 느낌이었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시면 보통 그 책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을 읽고 원래 그걸 따라 하시려고 하셔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는데 책을 읽으시면 본인이 꽂힌 것만 보세요. 예를 들면 회색 폴라티를 책에 입어야 된다 리더 보면 이분처럼 회색 폴라티만 입고 와요. 약간 그런 성향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웃겼거든요, 그게. 리더는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래. 그리고 점심 때 밥을 안 드세요. 저희가 먹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장난치시는 건가 진짜인가 했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장난이었어요, 진심.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 먹을 때까지 안 드시더라고요. 얼른 그냥 먹어. 예, 먼저 드시죠. 그분은 먹어. 약간 그 후배들이 이렇게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걸 알고 계셨나요? 후배들이 처음에 약간 당황했죠. 왜 이러시지?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책 따라하면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진심인가? 네. 이게 뭔가? 네. 그래서 그 느낌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딱 동감이 되는 게 그걸 즐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사연을 되게 처음에 이렇게 방심하다가 되게 집중해서 마지막에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은 게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히딩크, 스티브 잡스, 세종대왕, 오프라 윈프리 이런 센 캐릭터들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강한 리더십에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템포가 바뀐 거죠, 이제. 오, 그 부분을 캐치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원들이 합심해서 네. 팀장님 요새 리더십으로 이게 핫하대요 라고 부드러운 리더십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리더십의 책을 추천해드리는 거죠. 오. 지능적으로. 그래서 뭐 선택은 팀장님이 하시겠지만 뭔가 또 다른 긍정적인 걸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고민을 놓고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사연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되게 네.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니 지금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참 재밌네요.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빨리 외부의 좋은 리더십 기관에 이분 팀장님의 리더십 교육을 한번 보내는 게 그게 아까 중요성의 역설을 하셨거든요. 다른 리더들이랑 의견도 교환해보면서 이제 툭 나오거든요. 저는 어디 책에서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래서 회색팀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럼 뭔가... 거기 가서 오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일이죠 그럼. 난 그거 다 따라하고 아니, 이분만 힘들어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 제가 봤을 오히려. 때는 아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 자체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만 네.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의외로 즐기시다 보면 또 회사 생활에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사연은 오코성님 읽어주시죠. 네, 10년 차 과장입니다. 저는 평소에 조용하고 숫기도 없는 성격입니다.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해왔는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저 혼자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를 해야 하고 못하면 지적도 하고 때론 격려도 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카리스마가 부족한 건지 후배들이 제 말을 잘 안 듣는 느낌입니다.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후배, 저와 직급은 과장으로 같은데요. 목소리도 크고 말투도 제가 듣기엔 약간 위협적입니다. 그 친구가 일을 시키면 후배들이 어찌나 빨리 해오는지, 제가 일을 시키면 급하다고 해도 함흥차사입니다. 제가 밥을 사준다고 해도 다들 네! 하고 끝이고요. 그 친구가 밥을 사준다고 하면 다들 바로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팀원들과 사이가 나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요. 후배들이 농담도 하고 가끔 저에게 장난도 칩니다. 하지만 일 시키면 깜깜무소시. 물론 해오긴 합니다. 늦는 게 문제. 후배들이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도 큰 목소리와 강압적인 말투를 써야 할까요? 입니다. 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네 고민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슷한 연차, 1년 차이가 나고 같은 과장 직급을 갖고 계신데 후배들이 1년 후배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본인의 말은 좀 안 듣는다, 업신여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이분은 카리스마가 부족해서가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후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까요? 카리스마와 말투와 이런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되게 뭐랄까 안 가져가면 불효령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묵혔다가도 되겠다 약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분은 일단 부러워하신단 말이에요. 약간 부러울 수도 있죠. 못내 부러워하시는데 그게 좋은 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효령이 무서워서 막 제깍제깍 일을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그 1년 차 후배인 같은 과장을 네네. 시기 질투하고 내가 따라가겠다는 생각보다 그 사람과 친해져서 전혀 다른 서로 다른 그냥 리더십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왜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된다라면 1년 후배인 그 과장한테 악역을 맡기고 편하게? 나는 편하게 그냥 오냐 오냐 해주고 잘 받아주는 그런 이미지로 직원들한테 다가가되 그 후배인 과장과 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호성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조직의 목표인 골을 향해서 둘이 같이 아이들의 쌍끌로 드라이브 할 수 있다라면 굳이 이걸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과 불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육아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엄한 아빠 밑에 엄한 엄마까지 있으면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둘 중에 하나는 누가 풀어줘야 된다라면 맞아요.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 근데 이제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약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네, 그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럼 계속 좋은 사람으로 그냥 꽁꽁 참을 거냐 아니면 한번 확 지를 거냐 했을 때 물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좀 다른 방법이라도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본인이 힘들거든요. 본인이 튕겨 나갈 텐데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안 가져오면 이건 언제까지 꼭 가져와라 또 리마인드 시키고 갖고 왔니? 왜 안 되니? 안 되면 나한테 보고를 해라라든 그거 프로세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 답답함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래 난 계속 좋은 선배야
오케이 천천히 와도 돼 하면 본인이 도전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따라 후배 1년 후배를 따라해라가 아니고 답답하면 기한을 주라는 거죠. 언제까지 갖고 와? 이건 급하니까 언제까지 해줘. 계속 클리어하게 리마인드를 줘가지고 왜 안 했니? 그래서 혼낼 때 한 명만 약간 타겟 같기도 하죠. 보여주기식으로 한 명만 확실하게 왜 진짜 그거 안 지키면 내가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이유가 있으면 나한테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오히려 그게 표본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했구나. 저 선배가 시키면 그때까지는 지켜줘야 되는구나. 그게 예의고요. 그게 확실한 게 있잖아요. 물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불같이 화를 내면 그렇죠. 무섭죠. 그게 더 네. 어우 배가 됩니다. 근데 혼낼 때 혼내더라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멘트는 1년 후배인 제가 하면 무섭고 그래서 빨리빨리 아, 해오고 내가 하면 만만하냐 이런 멘트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후배들이 아 뭐야 이럴 것 같아요. 열등감 느끼고 있었네 하는 그게 딱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내가 1년 후배인 저 친구를 부러워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나도 어느 순간 동경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다른 부하 직원들한테는 티나지 않게. 이제 둘 다 과장이잖아요. 과장인데 그 뒤에 그 들어온 후배가 막 무서워서 그런 거라면 밥을 안 먹겠죠. 근데 그 친구가 밥을 먹자고 그러면 즉각 밥을 먹고 이분이 밥을 먹자고 그러면 밥을 안 먹어요. 어?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네, 내용이 그 내용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엑스퍼트 파워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 파워고 세 번째는 포지션 파워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엑스퍼트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이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리더로서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위에 있는 상급지 이제 상위 직급자가 뭐 해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천천히 가는 거고 뭔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하나를 더 얻어 먹을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빨리빨리 일을 해가서 그 사람한테 뭔가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장 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일을 시켰을 때 천천히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 친구하고 그동안 일을 했을 때 천천히 해가도 별로 뭐라 안 했었거든. 그쵸.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일을 딱딱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친구들 대다수가 이제 본인 업무에 대해서 되게 또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는 업무 기한이라든지 업무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깍제깍 갖고 가서 빨리빨리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친구한테는 되게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것도 있고 이분하고는 뭔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농담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업무적으로 뭔가 좀 배울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도 좀 설렁설렁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연만을 봤을 때는 말투와 카리스마와 이 수준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네네. 거죠. 네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과장급이 됐으면은 일단은 엑스퍼트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유를 네. 찾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뭐 본인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또 가지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분위기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네. 둘 다 과장이고 1년밖에 차이 안 나면 본인이 부장을 먼저 달고 싶으신 거면 그 1년 후배인 과장도 본인이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용을 하든 아니면 뭐 어쨌든 분위기를 반전시키든 본인이 끌어안고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든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 분위기면 1년 후 과장이 조기 승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 분위기 그대로 감고 나는 계속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스트레스만 받으면 뒤집힐 것 같은 거죠. 그걸 뭐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저녁을 먹을 때 1년 후배 과장이 야 니들이 왜 다른 과장님 시킬 때는 일 제각제각 안 하냐? 이런 뭔가 무언의 메시지나 멘트들 아니면 분위기 조성을 1년 후배인 과장이 도와준다면 야 그럼 이분은 아, 이제 너무 없어 보여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 근데. 후배한테 좀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약간 유비랑 장비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유비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장비한테 아 저희가 나 가오 좀 살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한 적은 없는데 장비가 그냥 알아서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자는 얘기죠
그걸 만들 수 있었으면 후배들 했겠지. 네, 죄송합니다. 이런 장비 같은 형태들. 결론적으로 이분은 약간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그걸 꼭 이유를 그 말투라든가 이런 위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한번 둘러보시면. 그렇죠. 네, 그 말투나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후배들이 과연 존경받을 짓은 내가 하고 있었나? 그럼 그 과장, 그 1년 후배 과장하고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네요. 자기가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오히려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낫지 네. 않을까요? 벤치마킹. 얘기를 해보는 그 후배하고 얘기해봤자 그냥 되게 나 스스로만 더 작아질 뿐이고 오히려 정말로 그 친구가 그렇게 나보다 난 것처럼 보여진다라면 그 친구가 왜 난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근데 고민이 기본적으로 열등감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떤 솔루션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근데 전 동감을 한 게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시키는 일 갖고 오는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시기보다 내가 일단 내일에 대해서 자신감 갖게 해서 내일을 파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을 열심히 그쵸. 파야 네. 그걸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따라올 것 같거든요. 내일에 대한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된다. 네.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본인의 일에 좀 더 집중하셔서 다른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열등감 같은 거 뭐 느끼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줄이시고 본인의 일에 더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더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게 결론도 그렇게 나왔어요. 내 인생, 내 일에 있어서 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내 삶에서, 내 일에서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공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잘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루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후배하기 나름인 거죠, 상관은. 그 위에 있는 분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거해야죠. 공은 상사에게, 네. 실은 나에게 이런 게 있거든요. 언제적? 근데 저 사람을 이겨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받는 거 아니야? 지금 전제가 잘못된 게 저 사람을 이기고자 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